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 지한 스님입니다. 오늘도 10월 17일에 음력 9월 22일 계묘일 토끼날 월요일입니다. 1년에 290번째 되는 날이고요. 오늘은 탄생화가 포도입니다. 포도, 신뢰를 뜻한다고 하고요. 탄생석은 마그네다이트입니다. 10월의 탄생석은 오파라고 말씀드렸고요. 탄생목은 당분간 단풍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신헌법이 단행됐던 날입니다. 1972년도입니다. 제4공화국의 서막을 열었던 10월 유신이 이날 단행됐습니다. 10월 유신은 1972년 10월 17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위적한 위헌적 개헌과 국회 해산 및 헌법 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 선언을 발표한 것을 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네 가지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이러한 비상조치를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개정했는데 이때 헌법을 유신헌법이라 하며 유신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체제라고 부릅니다. 이 체제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제일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 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관제기구나 다름없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간선제로 바꿨습니다. 유신체제는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대통제였던 것입니다. 2014년 환풍구의 붕괴사고입니다. 2014년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 테크노빌리 야외공영장 인근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가 무너져 일부 관람객이 추락한 사고입니다. 사고 당일 해당 야외광장에서 개최된 2014년 제1회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로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사고는 오후 5시 53분경 첫 순서인 걸그룹 포니미세 공연 도중 유니페이스 주차장과 연결된 환풍구 덮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습니다. 그 위에서 공연을 보던 관람객 27명이 약 20m 아래 6층 높이죠. 유스 베이스 주차장 환풍구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 빈곤 퇴치의 날입니다. International Day, Hold the Vacation of Poverty. 전 세계에 걸쳐 10월 17일에 기념합니다. 1992년 10월 17일에 유엔에 의해 공인되었지만 앞서 1987년 프랑스 파리의 트로카데로 인권과 자유의 광장에서 빈곤, 기아, 폭력의 희생자 10만 명이 모여 첫 번째 행사를 기념하였습니다.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다 아는 분입니다. 사명대사입니다. 유정스님이죠. 유정대사라고도 하고 사명대사라고도 합니다. 위인전에 나옵니다. 1610년 사명대사는 1544년 10월 17일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임수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610년 10월 12일 입적하신 조선중계 고승 승장이십니다. 속성은 임씨이고 속명은 응귀, 자는 이환, 혼은 승운, 당혼은 사명당이고 별혼은 종봉입니다. 시혼은 자통 홍제존자입니다. 본명인 유정보다 당호인 사명당으로 더 유명하고
존경의 뜻을 담아 사명대사라고 부릅니다. 일찍 부모를 여인 사명대사는 13살에 황여원을 사사하다가 황악산 직지사에 들어가 신묵화상에게 선을 받아 승려가 되었고 거기에서 불교의 오해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묘향산에 들어가 청어대사, 여러분들이 아시는 서산대사입니다. 그래서 성종을 강의를 받고 크게 각성했고요. 1592년 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집하여 순안에 가서 청하의 휴하에 활약하고 청하가 늙어서 물러난 뒤 승군을 통솔하고 최철사 유성룡을 따라 명나라 장수들과 협력하여 평양을 회복하고 도운수 곤율과 함께 경상도 의령에 내려가 전공을 많이 세워 당상에 올랐습니다. 1604년 선조 37년 국서를 받들고 일본에 가서 교토 후시미성에서 도쿠가와 에어에야스를 만나 강화를 맺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조선인 3,500명을 데리고 이듬해 돌아와 가의 직위와 엄하 등을 하사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청하가 입적한 이듬해로 묘향산에 들어가서 스승의 영탑에 애하고 치악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1610년 10월 12일 가야산에 들어가 열반에 드셨죠. 1945년 소설가입니다. 최인호 씨입니다. 1945년 10월 17일 서울 출신입니다. 2013년 9월 25일 돌아가신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이십니다. 서울고등학교 2학년 재학 시절인 1962년 단편 벽구멍으로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가작 입선하여 문단에 데뷔했고요. 1967년 단편 견습환자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이후 본격적인 문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품 중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진 것으로 바보들의 행진, 상독, 해신, 별들의 고향, 지구인이 있는데 이 중 해신은 북 디자인계의 개척자라고 평가받는 정병규가 표지 디자인을 했습니다. 1982년에 깊고 푸른 밤으로 제6회 이상 문학상을 수상했죠. 2013년 9월 25일 67세로 사망하셨습니다. 카도록 신부입니다. 많은 분들의 애석했던 이태석 신부입니다. 이태석 신부는 1962년 10월 17일 부산 서구 남보민동 출신입니다. 2010년 1월 14일 선종하신 대한민국의 살례시호회 소속 사제 겸 의사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남수단 톤지에 파견되어 봉사활동을 하며 체류했으며 이 시기에 베푼 여러 선행과 공적 덕에 기독교 종파는 물론이고 다른 종교의 교인들과 무종교인들에게도 큰 존경을 받는 위인이었습니다. 수단 현지에서 부르는 애칭은 세례명 요한의 영어식 표기인 존과 성씨 리의 합성어인 쫄리라고도 합니다. 수단에 가서 현지를 보고 예수님이라면 이곳에 학교를 먼저 지었을까, 성당을 먼저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 것 같아서 사랑을 가르치는 성당과도 같은 거룩한 학교, 내 집 이름 느끼게 하는 정이 넘치는 학교, 그런 학교 말입니다. 본 지안 스님도 미국에서 두 차례 차담을 나누고 서로 협력하기로 했으나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2008년 11월 한국에 휴가차 입국했을 때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아 톤조로 돌아가지 못하고 2010년 1월 14일 암 투병 끝에 선종하셨습니다. 선종 직전에 Everything is good 라고 말을 했다고 동료 수도자들이 증언했습니다.
오늘 기일하는 맞는 분 보겠습니다. 구인사함은 다 아는 여러분들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2대 종정이 1992년도 오늘 기일이 됩니다. 남대충 스님은 1926년 1월 18일 충북 단양군 영춘 백자리 구봉 8문 여의생에서 아버지 남명진 거사와 어머니 김병선 사이에 모녀 동남 3대 독자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제2대 종정에 취임해 1993년에 입적할 때까지 종단의 비약적인 발전과 중생교회에 힘쓸 한국불교의 큰 선지식인이었습니다. 성명은 익순이었고 천태종단에서는 남대충 대종사 혹은 대충 대종사라고 칭합니다. 1993년 10월 17일 새벽 4시 30분 구인사 조실에서 법좌에 앉은 채 세수 67세, 법납 48세로 입적하셨습니다. 영화배우입니다. 최지희입니다. 1940년 1월 21일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2021년 10월 17일 루퍼스 병으로 투병 중 폐렴으로 별세한 영화배우입니다. 영화 의상감독, 패션 디자이너, 텔레비전 연기자, 본명은 김정자입니다. 1958년 영화 아름다운 악녀의 주연으로 영화배우에 데뷔를 했고요. 그로부터 13년 후 1971년 영화 케이라스의 황금으로 영화 의상감독으로 데뷔를 했으며 이듬해 1972년엔 패션 디자이너로도 첫 입문하였고 2년 후 1974년엔 미국에 유학하여 이후 1978년에 귀국했습니다. 제3회 대종상 영화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고 또한 한국영화인으로 회장을 지냈고 2011년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공로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오늘 또 불교의 부처님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많습니다. 힘든 투병 생활을 이기려고 할 때, 요새는 암 환자들이 많으니까 암 투병 또 장기적인 질환으로 투병 생활을 이기려고 할 때, 옴마니 바드메홈, 옴마니 바드메홈, 옴마니 힘든 투병 생활을 이길 수 있는 진언입니다. 가족이나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들, 간호인들 모두가 요든가 들든가 쓰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